뭐야? 오늘 남과 북의 정상은 통일에 앞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에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평화 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우리는 하나입니다. 우리 딸이 왜 피타를 입에 달고 사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. 섭외만 1년 걸렸습니다. 저에게 바라는 걸 다 얻자마자 저를 버렸습니다. 저거 아니야. 야, 저거 아니잖아. 우리 소대장입니다. 바로 그 일류 출신 선배님. 우리 작전이 샜다. 밀고자를 찾아와.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잊었네. 이걸 발견했습니다. 이건 기폭장치하유. 테러 명분으로 군을 불러들이겠다. 뭐 또 한번 해보자 이겁니까? 그거 좋은데요? 차라리 평화시에 남북 연합부대를 창설합니다. 테러도 맞고 홍보도 하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. 아 왜요 왜요? 나 자숙 잘하고 있잖아. 왜? 가자. 자숙하라며. 나 어디가? 군대. 뭐? 군대? 총은 장난감이 아닌데 죽기 싫으면 먼저 쓰라. 남순 동무훈을 홀랑 빼놓으라. 우리 공화국이 절대적으로 협력하게 만들갔어. 쥐었다니까 미친놈들아. 손 들어와. 손 들어와 이 새끼들아. 니들 뭐야. 훈련 중에 실탄을 지급받는 부대는 없지. 아, 그래요? 나 그건 또 몰랐네. 아! 평화시에서 총격전이라니 여기가 무슨 옥류관 사거리예요? 반통일 세력인 바이올렛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. 로이드 씨는 오늘이라도 퇴원 가능합니다. 저 지금 코마 상태입니다. 아, 저 MRI 좀. 아 찍어. 살짝 웃어볼까요? 네. 잘 지냈어? 오랜만이다, 영호가. 아니 야, 군대 와서 머리를 다쳤나?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? 우리 내부에 바이올렛이 있었어요. 절대 북과 남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. 나만 좋아합니까? 오늘이 지나면 다 있어. 나도 그럴 테니. 있고 싶은 만큼 내가 당신 마음에 있다는 거네. 바이올렛이 외부에 알려지면 평화시는 실패한 프로젝트로 끝납니다. 왜 그랬습니까? 대답하십시오. 왜 그랬습니까? 언론부터 통제하세요. 어제 일은 누구도 몰라야 됩니다. 이제 평화시는 되게 특별합니다.